하여간 예지 아빠 쪽은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본다. 저 강하고 잘나고 담대한 여자친구 하며 하루 24시간 내 생각만 하오? 어째 나보다 내일에 관심이 많소? 도담이 형은 이대로 정말 끝인 건가? 야, 아쉽다. 어? 사실 너 그 집이 한의원하지 세탁소하지 집도 한 채 더 있다더라. 어쩌라고? 아니, 그냥 그렇다고. 몇 시야? 어? 핸드폰! 담배. 수고했어. 나도. 허전해? 아니, 좋아. 한번 할까? 뭘? 노래 기억나? 기억 안 나. 야, 우리 2학년 때 축제가에서 나가서 부른 거잖아. 상도 탔는데? 몰라, 기억 안 나. 얼른 안고 촌스럽게. 뭐라 할 말이 없다. 쟤네 도대체 뭐야? 왜? 좋은데. 야! 핸드폰은! 아, 몰라. 나 없는 동안 집 잘 지켜라, 도담이. 응. 아, 저기, 강 박사. 그 별채 말인데. 네. 생각 변함없는 거야? 네. 후회할 텐데. 후회하겠지. 어떻게 좀 어르고 달래봐요 좀. 아니요, 가만히 좀 있어봐. 방법을 생각 중이니까. 우리랑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야. 저런 사람들 한 번 아니면 아니라니까. 차라리 우리처럼 화내고 소리 지르면 같이 무릎뜯고 싸우기라도 하죠. 방어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 때려봤자 내 손만 아파. 나 출근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중얼대는 거야? 세상의 이치를 파악해가고 있는 중이야.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 말인지 분간이 안 돼. 하도 연기력이 뛰어나서. 어떡할 거냐고 돌! 있잖아요. 모여봐요. 얼마 안 해봐 이 자식아. 알았어 알았어. 더 모여봐 더 모여봐. 자, 광을! 이 자식은 허파에 바람 잘 날이 없어 그냥. 예? 예? 아니 어제 첫 출근한 사람이 뭐요? 월차? 내가 집에 우환이 있어서 그래. 좋은 말로 할 때 출근하시죠. 아니 확 잘라보라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등록하시게요. 저기 여기 현경이 엄마가 다니는 헬스클럽 맞죠? 예 맞는데요. 저 현경 엄마한테 들었는데 여기 트레이너 새로 왔다면서요? 예? 아, 네네네. 네. 아, 맞대. 응, 맞아, 들어와. 들어와. 어,
저기 그러면은 저기 안에서 차 한잔 하시면서 이제 뭐 얘기를 나누시죠. 아, 예. 아, 좋아요. 갖다 놓고 금방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들어가죠. 예, 들어가세요. 네. 예. 저기요. 그러면은 딱 오늘까지만 쉬시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꼭 무조건 어떻게든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예, 쉬세요. 진작 그럴 것이지. 오빠가 배달해줄게. 이래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네. 우리 오빠 사전에 백돈은 없다. 누가 뭐래? 우리 이사 나가. 이사 나간다고. 진짜? 그래. 이건 그냥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도와주고 싶어서. 상대방이 싫으면 그건 도움이 아니라 부담이야. 야, 파파 비켜. 아, 해줄게. 맞고 내릴래? 그럼 다녀와! 내 안에 정리해놓을게! 파리스 오버! 이제 시작이야. 야, 다음엔 뭐하지? 우리 계획 뭐뭐 있냐? 쫓기는 사람처럼 할 일 만들어서 도망다니지 말고 예지랑도 좀 놀고 어머니랑도 시간 좀 보내고 그래라. 역시 제3세계 쪽이 좋겠지. 아프리카, 중동. 자요, 분실물. 뭔데? 까마귀 고기 잡수셨어요? 왜 이래? 메모리가 2초도 안 가? 왜 날 주냐고. 그럼 내가 갖다 주리? 가지러 오겠지. 전화 안 왔어? 배터리 방전됐어. 충전해. 화낼까? 아휴, 하여간 귀찮은 여자야. 이거 혹시 일부러 화장실에 두고 간 거 아니야? 나 다시 만나고 싶어서? 민서야, 너 되게 많이 아픈 것 같다. 가서 좀 쉬어라, 응? 아이, 아, 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같은 화장실에 있는 거 알았으면 그렇게 말을 했겠어. 무슨 말? 무슨 말 했는데? 글쎄다, 내가 귀로 듣기는 했는데 차마 입으로 옮기진 못하겠다. 아이, 뭐라 그랬는데, 어? 뭐라 그랬는데? 너 재수 없대. 너 밥맛 없대. 아, 진짜. 이왕 나가는 거 마음에 진 빚이라도 갚아야지요. 아, 정말 됐습니다.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요. 부탁이니까 성의 무시하지 말아요.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 대충 집으로 다니고 있고요. 또 대충 갈 만한 것도 정했으니까요. 그냥 진짜로 가는 마당에 잘 끝내고 싶어서 그래요. 아, 그러셨군요. 벌써. 막내 한창 클 나이인데 칼슘을 많이 먹어야죠. 어, 형 그대로 뒤로 뒤로. 뒤로 뒤로. 앞으로?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니. 저. 어, 어, 어.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금방해. 어, 간다, 간다. 오케이. 괜찮은데. 나 못 내리겠는데. 어, 안 좁아, 안 좁아. 괜찮아. 아니, 사진 찍어야지. 아니, 무슨 운전 경력 15년이 사이드미러를 못 봐요? 무슨 내가 우측 깜빡이도 아니고, 정말. 5시간이나 팔 내밀고 오느라고 팔 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정말. 나는 팔이 굳었어. 힘을 쨔뜩 주지, 그렇죠? 무슨 화장실 왔나?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왜 마누라 잔소리 듣는 게.